네, 오늘은 좀 어떠세요? 어제 저녁에 이제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갑자기 이쪽에 담이 걸렸어요. 평소에 좀안 좋는데 좀 잠을 잘못 잤는지 이쪽에 담이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목 쪽까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좀 심한 거. 그 정도고 다른 거는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왼쪽 등에 담 걸린 것을 좀 집중으로 치료를 할 건데요. 일단은 중심부터 잡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하여튼 중심이 잡혀 있으면 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중심을 잡아놓고요. 그다음에 왼쪽 등이라고 했으니까 또 심장 쪽에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 쪽에도 침을 넣고요. 그다음에 간을 치료하는 혈자리에도 침을 놓습니다. 그리고 요 자리도 중심을 잡아주는 혈자리입니다. 중심을 좀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심장 쪽 문제는 항상 신장, 콩팥하고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장을 치료하는 자리에도 침을 놓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간을 치료하는 혈자리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등 상부의 균형을 다 잡아주는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침을 놓고요. 심장을 치료하는 혈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등에 담이 걸릴 때 도움이 되는 혈자리입니다. 어쨌든 목 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부담을 주고 누르면 등 쪽에도 좀 힘이 들겠죠. 그래서 목 쪽도 풀어주는 침을 놓습니다. 먼저 묻고 따지지도 않는 자리에다가 침을 놓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이 결리다라는 것은 심장에 주로 문제인데 신장 콩팥하고도 연결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콩팥과 관련된 혈자리에 침을 놓고요. 여기는 이제 독소 배출하는 혈자리입니다. 결린다는 것은 피가 탁하다는 거잖아요. 순환이 잘안 되는 끈끈한 성질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성도 배출해주고 콩팥도 강화시켜주는 자리에 혈에 침을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몸에 기를 강하게 해주는 혈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로 등의 결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혈자리입니다. 그리고 일단 피가 많으면 아무래도 이게 끈적끈적거리지 않겠죠. 그래서 피의 생산량이 증가하도록 도와주는 혈자리입니다. 여기도 묻고 따지지도 않는 그런 혈자리입니다. 온몸에 다 좋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여기는 심장에 좋은 혈자리인데요. 등이 결린다는 건 주로 심장의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심장을 치료하고요. 여기는 호르몬 조절을 해주는 혈자리입니다. 이쪽 팔도 같습니다. 묻고 따지지도 않는 자리, 간이 별로 안 좋으시니까 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혈자리도 침을 놓고요. 그리고 여기는 호르몬 조절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는 우리 위장을 강화시켜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소화 흡수가 잘 되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피도 많아지고 깨끗해지고 그러겠죠. 그리고 여기는 심장과 간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입니다. 약간 각도가 카메라 각도가 안 좋아서 이쪽 편은 안 보였을 것 같아요. 오른쪽 편은 다시 좀 보여드립니다. 이게 묶고 따지지 않는 자리. 여기는 간에 좋은 혈자리입니다. 호르몬 조절하는 혈자리고요. 그다음에 얼굴에서는 위장 그리고 심간에 심장과 간장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입니다.